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여러분은 백스윙을 빠르게 하시나요, 느리게 하시나요? 저는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로이 맥길로이가 빠르게 하잖아요. 그냥 그게 멋있어 보였고 백스윙을 빠르게 해야 거리도 더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홍창규 프로님 백스윙 레슨을 보고 백스윙 속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프로가 아니라면 아마추어는 백스윙을 무조건 천천히 해야 돼요. 왜 천천히 해야 될까요? 보세요. 백스윙은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손을 갖다 놓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바꿔 말하면 공을 가장 잘 치기 위한 포지션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백스윙이 빠르면 매번 그 최적의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 포지션보다 더 뒤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탑에서 클럽이 이렇게 흔들리겠죠.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잡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매일 10시간씩 연습하는 프로님들은 체화가 돼서 매번 같은 포지션에 갖다 놓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같이 한 주에 고작 몇 시간 연습하는 아마추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은 포지션에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좋은 포지션에 손을 놓고 일관된 스윙을 위해서 백스윙을 천천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손을 느리기만 올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요령이 있어요. 바로 어깨로 테이크백을 시작해주는 겁니다. 어깨로 테이크백을 시작해주면 궤도도 좋아지고 아크도 커지지만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백스윙도 느리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은 제자리에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럽을 들기 위해서는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보다 더 큰 힘을 가해줘야 해요. 그럼 그 힘, 운동량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학교에서 배웠던 이 공식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손과 어깨를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어깨가 질량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클럽을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클럽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이 100이라고 했을 때 손의 질량을 10이라고 했을 때는 10만큼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깨의 질량을 50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속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힘을 내려면 손으로 할 때는 속도가 빨라야 하지만 어깨로 올릴 때는 힘을 덜 들이고 백스윙을 편하게 천천히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정리하면 백스윙이 빠르면 매번 동일한 최적의 포지션에 놓기가 어렵고 일관된 스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번 정확한 지점을 놓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천천히 해야 한다. 그런데 백스윙을 편하게 느리게 하려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과학 공식에 의해서 결국 큰 근육인 어깨를 사용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 스윙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해하면 스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5시 반에 나왔는데 어느새 아침이네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안녕.